안녕하세요. 먹방 꽁녀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버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라는 꿀팁, 만능 거치대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이버를 통해서 구입했고요. 제가 한번 제품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만능 샷 거치대. 자, 구성은 이렇게 무게추와 거치대 본체, 롤헤드, 핸드폰 브라켓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무게추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약 1kg라고 하는데 되게 무거워요. 자, 제가 한번 제품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제품 방법도 종이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일단 이 본체와 무게추를 결합시켜 줍니다. 그리고 본체와 롤헤드를 결합시켜 줍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 롤헤드와 브라켓을 결합시켜 주면 돼요. 요 핸드폰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홈이 두개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두 군데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홈에다가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짜잔. 완성했어요. 이렇게. 자, 이제 여기 잠금 레버라고 그래야 되나? 잠금 레버를 하나씩 제가 열어볼게요. 여기를 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쪽에 잠금 레버를 열면은 여기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롤헤드 쪽에 잠금 레버를 열면은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 아래쪽에 잠금 레버를 열면은 이렇게 키 조절도 가능해요. 이렇게 키를 최대로 높이면 여기 끝에서 무게추 끝까지 약 60cm 정도 길이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레버를 열어서 키를 제일 키우면은 거의 100cm 가까이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튼튼하고 가성비도 괜찮아서 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항공샷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각도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어요. 또 높이도 조정이 가능해서 이렇게 멀리서 또는 이렇게 가까이서 찍는 게 가능합니다.